for healthcare workers. All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글리시 시간 됐습니다. 건강하시죠? 요즘에 건강이 최고예요.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뉴욕의 이종민 박사님 모시고 우리 또 해외 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이현정입니다. 네, 이종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예요? 예, 오늘은 국제 뉴스인데 그 영국에서 그 고대 유물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네, 아우 흥미롭네요. 어떤 뉴스인지 예. 들어보겠습니다. 볼게요. A large pit has been discovered near one of the most famous sites in the UK. Adding to the mystery, scientists have discovered a ring of large shafts a few miles from Stonehenge, which could be almost 5,000 years old. Archaeologists say they form the largest prehistoric monument ever discovered in Britain. Experts say they believe those shafts may have served as a border to a sacred area and could mark a new chapter in the story of Stonehenge.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A large pit has been discovered near one of the most famous sites in the UK. Adding to the mystery, scientists have discovered a ring of large shafts a few miles from Stonehenge, which could be almost 5,000 years old. Archaeologists say they form the largest prehistoric monument ever discovered in Britain. Experts say they believe those shafts may have served as a border to a sacred area and could mark a new chapter in the story of Stonehenge. Large pit이라는 것은 구덩이를 말해요. 예, 네. 구덩이가 발견됐다는 거죠.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large fish라고. 예, adding to the mystery. 그동안에 고인돌이 이제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잖아요. 네, 여기서 adding to the mystery라는 그러한 신비로움에 더해서 과학자들이 이번에 a ring of large shaft. shaft라는 것은 기둥, 통로를 말해요. 네. few miles from Stonehenge. 그 Stonehenge라는 것은 돌로 된 참새루 같은 것이 있나 봐요, 거기에. 스톤핀치 근처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거의 5,000년이 됐다는 거예요. 트래프트라는 것이 지금 저 기둥이잖아요, 그죠? 네. 기둥인데 네. 위에는 핏, 위에는 구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네. 기둥이라고 그랬고. 다른 말로 뭐냐면 이 기둥이 위로 뻗은 기둥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a ring of large shaft 이렇게 돼 있어요. 네. ring이라는 거는 큰 원으로 파진 구덩이 그 뜻이에요. A ring of a large shaft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haft가 위로 나온 shaft가 아니라 땅으로 파진 shaft 그죠? 조금 이해하기가 약간 난해할 수가 있어요. 네. A ring of a large shaft는 큰 웅덩이가 큰 원형으로 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케알라지스트는 고고학자 프리히스토릭은 선사시대의 마뉴먼트, 기념비, 가장 큰 선사시대의 기념비적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experts라는 것은 전문가, experts say they believe those shafts may have served. served라는 것은 무슨 무슨 역할을 하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border with sacred area, 신성한 지역, 신성한 지역을 나타내는 모더라는 건 선이잖아요. 그죠? 큰 원형으로 땅을 파놓은 거지. 근데 네. 그 큰 원형으로 땅을 파놓은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신성한 지역이니까 Mark New Chapter라는 건데 그 책에서 장이니까 그죠? 새 장을 씁니다. Mark New Chapter. 그 정도로 네. 큰 대단한 발견이다 그런 거지요. 네. In the history of Stonehenge. 스톤헨지가 이제 전형적인 고인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지금 땅을 파다 보니까 그 고인돌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큰 링이 그려져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신성한 지역을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했구나. 이제 그런 걸 발견했다는 거죠. 네. 평소에 전 이런 거 관심 많아가지고 그런데 네. 고인돌에서도 그 영국의 스톤헨지는 막 어마어마한 그 돌상 같은 게 건물처럼 이렇게 쫙 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 그 돌 자체를 어떻게 세웠느냐도 미스터리인데, 예, 예, 지금 예. 그 돌 세운 게 위로 세운 게 아니라 밑으로 푹 꺼진 웅덩이 같은 거 그런 그걸 지금 그 얘기가 발견됐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스톤헨지 그러면 그 기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반대로 땅 밑으로 파진 구덩이가 발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라지 핏 그러면은 굉장히 큰 웅덩이인데 아주 무지무지 큰 웅덩이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큰 웅덩이가 예, 예, 고고학적으로 예, 예. 굉장히 유명한 데인가 봐요. 여기 예, 근처에서 예. 발견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그 신비로 이 자체가 신비로운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Ring of Large Shaft라고 했는데 이 Shaft는 큰 기둥이 아니라 반대로 밑으로 꺼진 웅덩이 피트를 Shaft라고 또 표현했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링 반지처럼 이게 환을 그린 원형 그죠? 큰 원형이더라고요. 원인데 큰 원형인데 그게 이제 통로래 Shaft는 통로로 예예 예, 통로라고 네.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통로 그러니까 큰 그 웅덩이인데 이게 무슨 통로같이 이게 뭘까 굉장히 미스테리한 걸로 보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큰 통로가 땅으로 꺼진 통로가 발견이 됐어요. 거의 한 5천 년이나 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것도 발견이 된 거죠.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선사 아주 가장 큰 선사 시대 기념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브리튼 이게 이제 여기서 발견이 된 거죠. 예예예 예, 예, 예. 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크레덱 아주 신성한 지역을 결정짓는 선, 그러니까 구분짓는 선을 이 웅덩이가 막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역사를 새로 짓는, 새로 쓰는 어떤 마크, 새로 쓰는 것이다 이게. 이거 큰 발견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A large pit has been discovered near one of the most famous sites in the UK. Adding to the mystery, scientists have discovered a ring of large shafts a few miles from Stonehenge, which could be almost 5,000 years old. Archaeologists say they form the largest prehistoric monument ever discovered in Britain. Experts say they believe those shafts may have served as a border to a sacred area and could mark a new chapter in the story of Stonehenge.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A large pit has been discovered near one of the most famous sites in the UK. Adding to the mystery, scientists have discovered a ring of large shafts a few miles from Stonehenge, which could be almost 5,000 years old. Archaeologists say they form the largest prehistoric monument ever discovered in Britain. Experts say they believe those shafts may have served as a border to a sacred area and could mark a new chapter in the story of Stonehenge. 영국에서 발견된 스톤헨지 주변의 큰 웅덩이. 아, 굉장히 신비롭네요. 고인돌에 대한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For healthcare workers. All news, all the time. This is 1010 Win.